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위의 17개 상임위원단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전국의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단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노정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그리고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경북과 경남 선관위 상임위원과 인터넷 심의위원회와 토론위원회 위원이 16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자 노정희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건의문을 만들어서 노정희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개인 사정상 빠진 소수의 상임위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의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지금 일치된 입장을 건의문에 담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시도 상임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선관위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임위원들의 건의문을 보면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 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의 건의문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3월 9일 실시된 대선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직원들의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자부심을 잃은 직원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사무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는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또한 사무총장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또 대선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간부의 적극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김세환 사무총장 휘하에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등 실무 핵심 간부들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노정희 위원장은 오는 17일 중앙선관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회 연임을 문재인 쪽에서 요구했다가 사실상 조혜주가 연임하겠다고 밝히고 난 이후에 전국의 17개 선관위 직원들이 연이어 모두 다 이 입장문을 밝혀서 조혜주에게 전달함으로써 조혜주가 물러간 것처럼 이번에도 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구 대선에서 3월 5일날 사전투표하는 날 관계에서 사전투표 둘째 날에 이 투표지를 임시로 넣어주는 투표함이 소풀이 또는 비닐봉지 또는 쇼핑백 뭐 이런 걸로 마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볼 수도 있고 또 치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은 그 투표함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쿠리에 임시로 넣어두면 이거를 그 선거 사무요원들이 가지고 가서 함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때 사무요원들에게 따라가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그냥 격리시켜 놓고 자기들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5일날 투표할 때 격리자 또는 확진자들의 투표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 것 놓고 지금 사무 관리 행태에 대해서 이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이 책임을 지라 그래서 이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환 사무총장도 당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고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거세게 나와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를 왜 나눠줬느냐. 이러니까 이 투표하는 이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려서 그렇다.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환 사무총장은 끝까지 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에 본인의 아들이 그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런데 승관위로 이직을 한 겁니다. 승관위로 이직을 하고 난 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승진까지 하고 그리고 해외 출장을 나가는 과정들이 자 이게 아버지의 찬스를 받은 특별 혜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내부 직원에 의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세환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김세환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노정희 위원장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정희 위원장. 이 노정희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어떤 특정 정파에 경도된 거기 출신에다가 과거에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자 앞에 선관위가 제출했던 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 관련 이 말하자면은 청문회 자료 등에서 이 기술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선관위가 제출했던 자료도 그대로 뺏겨가지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 대법관 이 겸직을 하는데 그 앞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했고 지금은 이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는 선거할 때 권순일은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중간에 소수 의견을 내서 자 김만배와 함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노정희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말하자면 2심까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파기환송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고 또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에서 보면은 지금 권순일이라 노정이 정권 편향적 또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선거 관리를 일방적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하고 있다 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앙선관위의 17개 상임위원단들은 지금 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선거 관리 이게 책임을 지고 자 이 김세환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입니다. 17개 선관위원장이 연서명한 것은 바로 연판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일 날 이 노정희 위원장이 중앙선관위에 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놓고 있어서 그때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막판에 아주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녀 자식 문제로 지금 사표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세환에 이어서 사무총장에 이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까지 전국에 있는 이 상임위원들이 연서명을 한 이 입장문 건의문을 통해서 지금 사태를 압박하고 있어서 자, 이 노정희도 견디기가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은 내부에 의해서 축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일 날 입장을 들어보고 자, 이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냥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내부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노정희도 곧 물러갈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만해 그만해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제 그만. 국민들 조금씩 눈치채죠. 부정선거 있었다.